안녕하세요. 토론토에서 사는 남자, 프로노맨, 토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요. 유튜브를 많이 즐겨보고 유튜브에서 많은 정보를 얻는 사람으로서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거를 공유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뭔가 얻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자면, 저는 30대 중반이고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와이프가 있고요. 딸도 만으로 4살이 됐습니다. 보다시피 캐나다에서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30대 중반 남성입니다. 제가 이제 무슨 내용에 대해서 유튜브를 할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저는 제 유튜브 비디오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캐나다에서 오래 살았고 캐나다에서 학교도 다니고 회사도 다니고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한국 사람들이 알기 쉽게 좀 전하고 싶어요.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캐나다에서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기 현지인들도 모든 것들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항상 뉴스에 나오고, 그리고 지금 임금이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간다고 아주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몸소 느끼는 게, 장보러 갈 때마다 정말, 물건들이 너무 비싸졌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솔직히 돈을 지금 제가 못 버는 건 아닌데, 이렇게 벌어도 지금 겨우겨우 한달한달 사는구나. 지금 캐나다가 굉장히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든 영상을 보고, 아, 캐나다에서 살면은 막 저런 것들을 뭐 주의해야겠구나. 아, 저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히 나누고 싶네요. 어쨌든 이게 제첫 영상이고, 저도 이제 더 준비를 많이 해서 좋은 영상들을 만들어 볼 테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